지난번에 방송에도 보니까 아주 잘하시던데 예. 한번 좀 라인트 한번 해주시죠. 구경식을 시켜주시죠. 예, 여기가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데가 그 와인 조격장입니다. 조격장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목통에다가 따뜻한 물하고 와인을 이제 섞어서 반을 담그는 그런 공간이고 손님을 또 맞이하는 그런. 아, 조격장! 예. 발족자! 예. 아, 여기서 이제 발 담그면서 와인에다 발 담가서 이제 예, 예. 치유하는 그런 예, 예. 곳이네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여기에 좀 낙엽이 많이 졌지만 낙엽이 졌네. 여기 여기. 예, 여기 이제 이게 등나무인가요? 뭔가 무슨 나무가? 아, 포도나무네. 포도나무고요. 아, 포도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낙엽이 많이 져서 떨어지긴 했는데 예.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 포도는 산모루예요. 아, 산모루. 있고요. 예. 산모루. 예. 산모루 달려 있나 지금? 예, 손님들이 이제 보면 저게 이제 그냥 이렇게 모형인 줄 아는데 사실 저게 진짜. 진짠가요? 예.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포도입니다. 진짜 산모루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진 건가요 지금? 예, 이제 따지를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냥 뭐 그 고객이나 손님이 오시면. 예. 그제 보시라고 네. 따지 않고 놔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말렸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원래 산에 가면 산모루가 많은데 여기에 또 모루를 보니까 또 산모루를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네. 아이고 여기 뭐 와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와, 네, 이거 왜 이렇게 와인이 많아요? 국내에 있는 와이너리 이들의 와인병을 이제 전시해 놓고. 전시해 놓구나. 네. 여기 뭐 상을 받은 건 있네. 상도 받았네요? 누구 상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건 뭐 다양한 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상 수상. 더 많이 저 안에 가면. 또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공간이고. 네. 그럼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식당을 또 운영을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하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그러면 여기 시음에 온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그 외국에를 가도 이제 와이너리에서 이제 식사하고 와인하고 같이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외국에 갔을 때에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서 뭐 식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메뉴는 이제 이걸 만들기 전에는 이제 그 영등의 와이너리가 많다 보니까 처음을 오고 이제 했는데 식사를 이제 다른 데서 해서 오고 이제 체험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여기서 식사까지 와인 체험 시험까지 같이 하는 공간이고 식사할 때는 이제 무조건 와인하고 음식하고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네,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진 않고요. 그러시구나. 네. 뭐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도 이렇게 밴드 연주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이제 뭐 제가 옛날에 취미로 좀 했던 거를. 우리 사장님 저 기타 잘 치시잖아요 원래. 기분 좋을 때 이제 손님 오면 이제 제가 못하지만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한국 땡겨주세요. 저 전상은 전상은 와인 이사하고 같이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식당을 이제 둘러봤고. 저기 들어가서 좋아요 좀 눌러서 좋고. 네. 좋아요. 여긴 또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네. 와인 체험장. 체험장. 예. 이제. 체험장이면서 시험장. 예. 이제 뭐 손님이 오면 체험하러 오시면 여기서 이제 뭐 와인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뭐, 그, 뱅쇼 만든다든지, 체험을 하도 그런 공간이고요. 원래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뭐, 청주에서 살다가, 이게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닌 고향입니다. 고향이죠. 네. 어머니가 사실 둔 곳. 예, 네, 그때 와서부터 이제 와인을 시작했었는데, 원래 이제 제가 그 2천만 원 가지고 와인을 시작을 했군요. 그때 양조장 와인을 이제 만든 곳이 요게, 요
10평짜리 창고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다 이렇게 크게 늘려놨습니다. 확장을 시켰고, 여기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아이고, 상장이 엄청 많습니다. 역사를 다, 연동훈련제 수상한 상장을, 이렇게 다. 아이고, 그냥, 한 3층이 되네요, 3층. 상장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요게 아주 와인 대상. 예, 요건, 요건 이제 얼마 전에 21년도 10월 달에 이종부사님한테 받은 도지사상 와인 대상 받으셨구나. 여기 이제 뭐 그 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아, 대단합니다. 국무총리상도 받고.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주류 대상 뭐 하여튼 주류 대상. 수없이 많이 대상 아니면 상을 안 받네요.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관에서 하는 농림부하고 이제 일체센터에서 하는 대한민국 우수 품평회를 2013년도에 대상, 18년도 대상, 그 작년에가 이제 청수상 받았던 그 이제 트로피. 요거는 과일주 부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와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없고요. 과실주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와인도 포함되어 있고 뭐 사과로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과실주 부분에 이제 대상을 받은 거죠. 요거는 13년도에 그때 금메달을 줬습니다. 그때는. 아, 금메달. 어, 멋집니다. 멋집니다. 금메달. 금메달. 요거. 야.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하는 사카라 와인 어워드라고 국제적인 이제 그 품평인데 거기서 이제 또 골드 메달을 받았기도 했고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뭐 세계적인 이제 뭐 3대 품평회 중에 하나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품평회. 자, 상이란 상은 다 받았습니다. 다 힘상을 휩쓸었네요. 여기는 또 이렇게 전시해 놨나요, 이렇게? 아,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한국에서 와인 하는 것 중에 종류가 가장 많이 만들고요. 영동에 이제 다양한 과일이 있기 때문에, 뭐, 자두 와인을 시작해가지고, 뭐 그 사과, 애플 와인, 또 이제 아로니아, 블루베리, 복숭아, 뭐, 그리고 이게 스파클링. 또 이제 이렇게 그 브랜드 꼬냑까지 뭐 모든 걸 다 뭐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 스파클링이고요. 스파클링. 예. 스파클링은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원래는 이제 그 샴페인이라고 하면 잘 쉽게 이제 그 아실 거고요. 이제 샴페인은 그 프랑스 샹파농 지방 이름인데 이제 그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샴페인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 버블 이제 버블 네, 스파클링 아 스파클링 네. 스파클 버블 거품 멋집니다. 그래 그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죠. 여기는 이제 그 와인 바가 돼요? 예, 여기는 이제 여기서 와인 테스트하고 시험제 뭐 이렇게 그 스탠딩 서서 이제 하주는 공간이고요. 또 뒤에는 이제 뭐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뭐 다양한 그 술들을 미니어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뭐 그 수집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전시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 하나하나별 와인 이제 판매하고 있는 술을 이제 여기서 다 팔고 있는 네. 판매하고 있는 술을 인증서도 받으셨네, 이렇게. 네, 인증서도. 자, 다음 공정으로.